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동순교회 와 있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정예 용사들 중에서 굉장히 지금 약간 결의를 다지고 계신 분듯해 보이는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 동순교회 교육부 담당 허재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아니 목사님 동순교회가 굉장히 일단 위치부터 특별합니다. 예, 그렇죠. 젊음과 문화의 거리인 대학로 한복판에 있어요. 그렇 랜드마크 같지,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또 65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가지고 젊은과 문화의 거리 안에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동승교회가 아주 잘 해주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크리스천 다음 세대들, 이곳 가운데 예배하러 모이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드실 것 같고 또 여러 소망들도 마음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갖고 계신 생각이나 노하우나 네.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아 예,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고요. 저희도 어, 교육부에서 함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참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 한 가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하나의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만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요. 교회와 함께 이 세상 구석구석을 좀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학로 한복판인데요 그 문화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많이 소망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교회만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세상 구석구석. 진짜 밝힐 수 있고 또 소금이 되어서 그 짠맛을 낼수 있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그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동승교회가 이 역할 다리의 역할 잘 해주시길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고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진짜 좋은 아이디어들과 또 세울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 주셨는데요. 이분 원래 방송을 잘안 하신대요. 오늘의 강사님이. 근데 저희가 잘 꼬셔서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얘기들 함께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바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 파트너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다음 세움에 이제 동 대학로에 이젠 연결되는 연결해주는 다리가 동순교회가 있다면 저희 다음 세움에는 바로 정범균 씨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범균 씨.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laughs> 범균 씨. 네. 동순교회 잘 알죠? 저는 잘 알죠. 제가 대학로에 오래 살았어요. 저는 20대를 거의 대학로에서 보냈어가지고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이야. 제가 이 교회에서 네. 결혼식 사회도 몇번봤고어 정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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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향 같은 곳에 오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또 우리를 잘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의 멘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방송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역을 정말 많이 하시고 이분의 성함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음직한데 이분이 진짜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인데 다음 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직접 와 주셨습니다. 우리 윤은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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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사님 혹시라도 이제 뭐저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되지만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멘토님들이 나오시면은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반갑습니다. 소개를 해 주세요. 자기 PR을 해야 되나? 네, 뭐 PR까지는 아니어도 소개 어.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저는 어, 윤은성 목사고요. 어, 주로 이제 주 사역은 음, 한국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사역원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젊은 20대에서 40대 젊은 사역자들 어떻게 하면 이제 미래 목회를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 신학교라는 것도 이제 이번 3월부터 개교에서 이제 시작하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 그걸 가르치는 대한 신학교도 시작하고요. 그렇게 사역자들 훈련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 고민 끝에 저희가 대한학교를 개교해서 어깨동무학교라는 어 어깨동무 대한학교를 개교해서요 전국에 다섯 군데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다음 세대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자리도 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목사님 맞는 자리에 와주신 거예요. 예. 아,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약간 느낌이나 첫 인상은 약간 저 이태리 피자라든가 스파게티, <laughs> 그 <탕의 웃음> 사장님의 그딱 인상이 파덕 <laughs> 피자, 사장님 파덕 네, 피자 되게 얇을 <laughs> <잘 구울 웃음> <laughs> 것 같은 느낌 있죠. <laughs> 피자 되게 얇게 씬으로 잘구굽것 <laughs> 같은 있어요. 느낌. 들어본 <laughs>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아 그럼요. 제가 사역 단체가 어깨동무다 보니까 네. 사실 다 이렇게 뭐 조폭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laughs> 아니 아니요. 화덕 피자 오늘부터 아, 가져가시죠. 화덕 맞습니다. 피자나 아니면 저 루치아노 파바로티 쪽으로 <웃음> 인상이 <laughs> 수영기르고 그... 파바로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죠. 딱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친근감이 이렇게 확 증가되는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목사님 이렇게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네.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윤은성 목사님께서 다음 수업 해주실 텐데 제목이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해지기입니다. 정말 친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려지시죠? 네, 저희가 바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굉장히 뛰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많아요. 청년들을 많은 곳에서 만나니까 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많지만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뭘 많이 고민 하나 늘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진로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크죠. 진로. 근데 이게 우리가 진로라는 문제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이제 그런 걱정, 그런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는 거지? 그런 걱정, 그런 고민들. 그래서 청년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니까 이거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 말이 한대 맞을 것 같고, 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막 이렇게 자기가 잘못 가면 하나님 막 때리셔서 또막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니까 괜히 무서워가지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무런 선택도 못하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면 사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이나 뜻을 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누군가의 마음과 뜻을 잘 알려면 일단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많이 들으면서 제가 되게 안타깝게 느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싶어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아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점점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친한 친구들 금방 알죠. 얘가 무슨 색깔로 좋아하는지, 얘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그런 거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존재 생명부지의 사람 만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화덕 피자집 사장님 같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전혀 모르죠 저는 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하고 아주 동떨어진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친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면, 친밀함이 있으면,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점점 쉬워져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에게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그것을 묻기 전에, 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유가 뭐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쫓고 찾는 이유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려면 그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그 키워드를 먼저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그죠 질문은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 맞아요. 혹시 뭐 목사님이세요? <laughs>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가장 완벽하게 계시 이렇게 보여주신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죠? 맞아요 성경책 대단하세요 여러분 신학교들 다 졸업하셨나 봐요 네. 근데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는 성경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 너희가 내 안에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그래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문장에 확 꽂혀 가지고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거에 너무 빨리 꽂혀 가지고 앞에 있는 말을 놓치는 거야, 자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그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근데 그 이전에는 15장 전반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그거는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어떻게 애를 쓰거나 노력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무슨 뜻일까 때로는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분 여러분 다 아시는 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두 번째 길. 맞아요, 기도. 그죠? 야, 너무 똑같다. 저 결국에는 딴 소리 아니고 똑같은 얘기하는 구나 말씀과 기도. 벌써 그렇게 예. 하자면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로 된 책을 막 읽어댄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이게 들려야 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잘 기도를 이렇게 막 의무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원하는 걸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막안 들어주고 그면막 속상하고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과 사실은 실제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녹아 내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적인 활동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머리로 듣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으로 녹아내리게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예배 후에 이렇게 후다다닥 일어나서 가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막 가기 바빠 일단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난 것처럼 막 가방 챙겨 들고 나가요 마무리기도 하는데 축도도 안 했는데 막 나가요 헌금 안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나가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기도 이 설교가 끝나고 나고 저희 교회는요 이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축도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성도들이 남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 교제할 사람들을 다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요.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말라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다 나가라고 그래요. 안에서 떠들면 안 된다고. 왜냐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개인적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길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기본기가 안 되면 그 위에 뭘 쌓아 올려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 가장 기초적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2018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 한분한 분들이다. 하나님과 되게 친해진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청년들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 참! 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되게 힘들어요. 그죠 막 하루에도 지급이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없어진대요. 그리고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생긴대요. 요즘 청년들이 시달리는 두려움이 그런 거잖아요. 불확실성 불투명한 미래 이런 게다이 불자가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 인생을 굉장히 어렵고 두렵게 만들죠. 근데 그런 어떤 미래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하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그래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면 사실 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내비게이션 예를 잘 듭니다 이게 운전하다가 원래 제가 길을 굉장히 잘 외우는데 내비게이션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길을 우리가 안 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옛날에는 되게 많이 외웠는데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도 가끔 기억이 안 나요 어, 전화번호 외울 필요도 없어졌으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을 제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다가. 내비게이션이 자꾸 이제 목통인 거예요. 그리고 차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다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이게 업데이트 안돼 있으니까 막내 차는 달리고 있는데 지금 지도 상에는 보니까 제가 막 산을 넘어가고 있고 막 강을 건너고 있고 차 타고 그런 그런 길도 없는 곳으로 차가 막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어좀 깊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자 내가 뭘 선택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그거에 대한 거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사실 깊지 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게 에, 불가능하, 어, 불가능한 것일까, 정말? 그런 고민을 해보면 불가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청년들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확 던지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싶다고? 그래서 진짜 알고 싶어? 정말 알고 싶어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았으면 진짜 못 살았어요.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 우리는 모든 걸다 알면 그게 우리에게 확신을 줄것 같죠. 아니에요. 다 알면 두려움을 줘요. 근데 언제 우리에게 확신,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 없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하면 거의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할 수도 있어요. 모르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요 목회하고 사역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 알았으면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요만큼만 맨날 보여주시는 거야 아 진짜 알고 싶은데 거기까지 딱 가야 고그 다음 보여주시는 거야 진짜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때그때 그때 우리에게 그 다음 길, 그 다음 길 보여주시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 그리고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틀린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어려워 하는데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잘 아신다. 우리보다, 나보다 더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가 온전히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삶을 살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도 다 아세요.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사람 앞에서는 되게 편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젊은 청년들 제가 목회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 주례나 이런 거 하고 나면 청년들 중에 조금 이렇게 가정 이야기를 다 터놓고 하는 친구들 중에 뭐 오늘 저희들 방귀를 텄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근데 서로 친해지고 알게 되니까 그냥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터놓고 갈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네비게이션 보세요 여러분 자 네비게이션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에 제일 먼저 우리가 네비게이션에 스마트폰에 이 지도 앱을 이렇게 실행시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예, 네,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이 뭘 할까요 추천 경로 그 전에 단계가 있어요 그 전에 단계는 네비게이션이 현재 위치를 찾는 거예요 현재 위치. 현재 위치가 찾아지면 경로가 나와요. 추천 경로 1, 2, 3, 최단 시간, 최단 거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할까요? 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저희 아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가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게 속 터지고 답답할 것 같아요 뭐라도 해보렴 네가 혹시 잘못 선택하고 실수해도 아빠가 뒤에서 최대한 뒤수습할게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한번 마음껏 해봐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한번 마음껏 해봐. 그런데 우리는 맞을까? 틀릴까? 이런 <laughs> 그거 아시죠? 인생의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선택은요. 항상 right and wrong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의 거의 90%는 굿초이 있으냐, 그보다 나은 배를 쳐 있으냐, 그보다 더 나은 베스트 쳐 있으냐,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머리에 이분법적 사고처럼 아니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인 해제해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존재 하에 여러분 그분 안에서 선택의 특권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선택이에요, 선택.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신 피조물이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선택까지도 할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려는 우리가 사실은 의지를 가지는 거죠, 그니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도 아무 말안 해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잘못 들었어. 경로를 놓쳤어. 어떡 하다가? 딴데 한눈팔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눈팔 때 많죠? 경로를 놓쳐요 그러다가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어? 놓쳤어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띠리리링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경로를 재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방 어디에서 유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전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실시간으로 인도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신호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죠? 거기에서 일상의 중요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막 사모하고 예배 때 엄청 하나님의 은혜 막 사모하는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사이다나 어떤 팩폭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어떤 질문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사실 이렇게 지금 예배당 안에 너무 아름답고 편안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 예배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이 바깥에 나갔을 때 이 대학로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은 내가 더 필요할까요? 네뭐 정답은 어디나 다 필요해요. 뭐 이건데 <laughs> 그건데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거잖아요. 왠지 여기 있으면 약간 보호받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약간 왠지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인 것 같아. 우리의 착각일 수 있지만. 그죠? 하지만 여기 바깥에 나가면 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 뭐 이런 구절이 막 생각나면서 왠지 기도해.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현장은 우리가 살아보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막 부부 싸움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요? 주일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죠? 무슨 말 한마디 잘못 해 가지고 우리 수련회에 정말 은혜 진탕 받았는데 수련회 끝나고 집에 오자 말자. 그죠? 엄마의 한 마디에 은혜가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냥 한 방에 은혜가 다 날아갈 수 있어. 사실 우리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어쩌면 예배드릴 때는 그게 당연한 듯 느껴지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누려야 하는 것은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엄청 간절하게 막손 들고 찬양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막 만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는 사실 진짜 하나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 더안 찾아. 더안 찾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호를 단절해. 신호를 단절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인생에 띠리리링 띠리리링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이 되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네비게이션이 실시간 신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배당에 있을 때나 길거리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직장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걸 조금 더 고상한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그런 뜻이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어쩌면 더 진짜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것은 진짜 교회 안에 있을 때막 그거보다 바깥에 있을 때더큰 은혜가 필요해요. 훨씬 더 훨씬 더큰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나 미래, 이런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 두려움으로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는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을 따라 선택하면 반드시 실수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따라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세요. 잘못 선택해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 것이 그런 어, 신앙으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그리고 선택을 망설이던 사람이 이제 딱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용기라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야, 어우. 환호성이 나오네요. 목사님 정말 어, 되게 마음이 자유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네, 범규 씨 가벼워요? 저는 이제 차를 타서 내비게이션을 킬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날것 같아요, 진짜. <laughs> 네, 비게이션에딱 아, 목소리 윤은서 목사님 생각이 <laughs> 날것 같은 느낌이 좀 났어요. 아니, 오늘 범균씨가 이젠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과 이제 또 브릿지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오빠, 편한 형이 왔다고 생각하고 진짜 편안하게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얘기들, 대체 이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좀 네. 그런 질문들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네. 나 진짜 지금 내 마음 안에 조금 아, 이런 게좀 힘들다. 이런 거나좀 질문하고 싶 좀 자유롭고 싶다 하신 분 혹시 손들고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혹시 계신가요? 오, 있어요 우리 청자켓 입은 분께 마이크를 좀 저는 25살 황도성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우리 도성씨 어떤 아, 저, 고민이 있어요? 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거잘 들었고 이제 청년 목회만 20년 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청년과 목회자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 목사님들이 청년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이제 원하는 의견을 내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께 가져야 할 태도 같은 게 혹시 어떤 게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네, 그 뒤에 청년부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데 지금 어느 <laughs> 교회예요? 아 저는 춘천에 순복, 순복음행 <laughs> 네, 아 그럼 여기 자유롭네 여기 네, 사... 네, 네. 그래서 다른 님도 얼굴 다시 산 예, 목사님 얼굴 다시 밝아지셨어요. 네. 우리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 꼭 보셔야 되겠네요. <laughs> 그걸 또 네. 왜 그걸 또왜또보셔 <laughs> 저기요, 저격, 저기요입니다. 아니 네. 이런 고민, 이런 질문들이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대체 구체적인 좀 사례가 있다면 하나 정도 제가 좀 들어볼게요. <laughs> 어, 보통 이제 뭔가 청년들에게 풀어놓고 이제 너희들끼리 계획을 하고 뭐 이제 짜가지고 뭔가 를 해라 했을 때 이거를 내놨는데 결국은 윗선에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다 깐다라는 거죠. 네, 다 이제 치워버리는. 아, 결국 아니, 결국 그렇게 힘들게 네, 힘들게 힘들게 다 네. 내놨는데 하지 마. 그, 뭐 내용이 부실했다거나 내지는 뭔가 어울리지 저희, 않았다거나 네. 이런 건 아니었고. 저희의 저,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어 이제 안 된다는 이유로 많은 이유를 대시면서 이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많은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가장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두 입이라도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근데 우리 목사님들 청년부 목사님들이 청년들의 가장 귀한 것을 까내 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갑자기 우리? 제가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왜냐 20년을 청년사역하셨으니까요. 어, 그 소통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많은 언어를 배우는데. 국어도 배우고 국어라는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소통하는 부분 되게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점은 저희들 목회자들도 충분히 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또저 저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소통하기 어려운 어떤 주제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사실 소통하는 방법이. 조금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그럴 때는 사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소통할 때는 방법은 결국에 초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 그냥 소통 안 하는 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소통 안 되는 분이 소통을 하게끔 되게 지혜롭게. 말을 하거나 지혜롭게 전달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은 저희 목회자들이 약간은 고뇌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솔직히 네, 고뇌의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어또 본연식이라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건드려지거나 자극이 되면 아마 목사님도 조금 마음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목사님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짜봐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다 짜가지고 짰으니까 이대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짜봐 그랬을 때에 짜는 과정에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보이죠? 오히려 확인받고 그런 어떤 과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게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가 내용을 다 듣기 음. 전에 속단하는 거는 정말 속단이에요. 빨리.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적인 지혜들을 때마다 구하면서 좀 자유롭게 목사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음. 좀 어려워도 사실 교회 안의 어떤 원리는 사실은 제일 우선적인 게 공동체 덕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이나 생각이 관철되거나 이루어지는 것보다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상황 따라 케이스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가치와 몇 가지 원리를 갖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랑 진짜 맞는 그런 멘토들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좀더 건강해지고 네. 나도 건강하게 진짜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싸우지 마. 제가 정확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개그맨으로 한 10년 살았잖아요. 개코는 매주 짜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laughs> 왜 힘드냐면 너무 열심히 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다 짜기 때문에 까이면 힘든 거예요. 들짜요. 약간 조는 거에 100%로 만들어 가서 까이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근데 한 50만에서 아 목사님 이 정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바꾸잖아. 그럼 덜 힘들어요. 왜냐면 난 50만 했으니까 나머지 50은 목사님이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쓱들림이세요 그러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아, 진짜. 개그맨 10년은 이런 생활로 버텼습니다. <laughs> 우리 개그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laughs>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이 보내주신 고민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또 봉투가 도착했는데, 읽어볼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자매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집 근처 교회를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청년들도 밝아서 매주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예배 후 모임에 어울리지 않아서인지 보이지 않는 불편한 시선을 느낍니다.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마음도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맞나 생각이 들어요. 청년부 셀 모임에 꼭 참석하고 교회 등록도 꼭 해야 하나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인데 열심히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음. 이게 요즘은 개인신앙이 더 세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에 대해서 좀 그렇죠? 목사님 나눠주세요 그렇죠? 어, 신앙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앙이 사실 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그게 신앙의 목적이나 본질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또 드러내시고 또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고 저는 신앙을 두 단어로 자주 설명하는데요, 홀로서기와 도부살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먼저는 홀로서기죠. 신앙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단독자로 홀로 섰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도부살이또 다른 신앙의 단독자들과 함께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뭘 혼자 살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사실 우리가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도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도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떤 공동체 안에 존재하게 하시고 교회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된 우리의 각기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부살이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실은 깨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더 성숙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그 신앙의 절반을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없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하나님과만 친하게 지내면 되죠라는 것은 솔직히 제가 청년들 편에 서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왜 등록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만 하시는 분들이 어늘 궁금하거든요. 저분의 정체는 무엇일까. 늘 궁금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좀 그래도 한번 열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래도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말씀도 좋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그렇다면 조금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오히려 목사님과 또 리더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진짜 요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아, 관... 많은 불편해. 그런데 보통 이 우리가 가난 성도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음. 거꾸로 안 나가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 있는 분들을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니까. 네. 그런 분이라면 한번 공동체의 마음을 열고 공동체 안에 좀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 저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어서 공동체가 굉장히 부대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를 막 고립시키려고 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 나에게 있는 힘보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공동체는 아파요. 아플 수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아플 수 있는데 공동체 함께 나인보다 함께인 힘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짧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뭐 등록하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맛보면 아는 것처럼 좀 맛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이런 일반적으로 네.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원리 중에 공동체에 처음 들어오면 세 가지 과정을 그 거친대요. 그세 가지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첫 번째는 환상기.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대껴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기를 환멸기라고 그래요. 공동체에 대해서 막 지긋지긋한 거죠. 막 떠나고 싶고. 근데 이제 환상기를 거쳐서 환멸기를 넘어서야만 성숙기를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환멸기를 못 넘기면 이제 사실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계속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어느 면에서 계속 사실은 성장이 멈춘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우시겠지만 환멸기를 넘어 성숙기 이르기까지 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 우리 방빈 씨도? 아니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는 아직까지. <laughs> 공동체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범균 새우 가자니까 우리 범균 새우 특집을 한번 갈 거예요. 아, 아직까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별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새우 우리 어, 마무리를 할 시간이 벌써 왔어요. 또 얘기를 더 많이 주고 받으면 좋을 텐데 아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 이제 다음 세대를 잘. 기른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는지 목사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노하우라고 하기는 좀뭐 그렇지만 어, 요즘 시대 청년들은 좀 이렇게, 어, 이렇게 그룹이나 큰 대그룹으로 다루기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한 청년 한 청년의 필요가 다 다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개인적 채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고요. 왜냐하면 성향 자체도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 삶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교회가 크거나 청년들 숫자가 많다 보면 그 개인적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제 어떤 시스템들이 잘 사실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개인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잘 준비된 저는 사실 앞으로 교회의 상담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상담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우리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사실 한두 과목으로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조금은 전문적 상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을지 만큼 앞으로는 개인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저는 신앙이 결국에는 사실 지식이 얕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토대가 되고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 성경적인 건지 맞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실은 갖고 우리가 쌓아 나가는 일에도 청년들이 게으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경험적으로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떤 경험들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기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어, 교회나 신앙생활을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세상과 자기가 동떨어진 존재처럼 오히려 인식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부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문학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도 하고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도 하는 편인데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인문학은 인본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 좀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인문학 역시도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도구고 수단이고 디딤돌이고 부교재일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성경과 신학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기 위한 공부의 근원이고 기초라면,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인문학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청년들이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교육 포럼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좀 나중에는 교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진짜 그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우리 세대들이 좀 또한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너무 알차게 알짜배기로 이렇게 잘 전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균형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대하여 아는 것들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거 진짜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마치시고 또는 이 어, 함께 있는 시간을 마치고 가실 때 하나님이랑 조금 더 친해져 있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조금 하도록.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오예,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적어서 아쉽네요. 범균 씨, 네. 네, 어디 가지 마시고 다음 세움 공동체 안에. 우리 또 같이 있으면 다음 주도 만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동승교회에서 이거 고향 같은 데니까. 네. 네. 꼭 가... <laughs> 왜 이렇게 자꾸 확인하세요? 아, 그러니까 꼭 다시 만나는 걸로 네, 마무리 인사를 아니,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분 왜냐면 범균세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중에 이요제 마음속은 지금 네. 빨리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럴까요? 되게 아니, 안 하고 싶다. 네. 아니, 인사를 빨리 그럴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되게 이기적으로 하거든요. 나 혼자 얘기하고 끝나거든. 어쨌든 오늘 두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